자, 오늘은 겨울잠 깨우는 영상하고 재우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겨울잠에서 깨게 될 예는요, 오네이트 백맨이고요. 자, 일어나 볼래? 어이, 나와라. 자,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네이트 팩맨인데 살짝 차코 팩맨, 크림 팩맨 같죠, 색깔이. 오네이트 팩맨이고요. 오래 잤어요, 이제. 슬슬 일할 때 돼서 깨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깬 데는 오네이트 팩맨 한 마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재울 예로는 퍼시픽 팩맨이라고 브라질 팩맨 남성치 한 마리 재우려고 합니다. 남성치? 남편 한 마리. 자, 깨워볼까요? 시원한 물을 살살 뿌려줍니다. 그린 오네이트 팩맨이고요. 요즘은 일반 완전 그린 오네이트가 더 보기 어렵더라고요. 다들 레드끼가 섞여 있어서. 자,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비몽사몽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은 바로 생장에 두지 마세요. 뭐 바로 생장에 두셔도 상관없는데 한 하루 정도 독소를 몸에 쌓인 독소를 빼거든요, 얘들이. 살짝 또 청소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냥 여기다 이런 데다가 하루 정도 두다가 세균을 옮겨요. 독소를 다 빼고 나면 계속 소변하고 계속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소를 다 빼고 또 수분도 물기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이 독소가 배출된 많이 되는데 물이 옅으면 그만큼 암모니아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물 좀 높여서 암모니아 농도 낮춰주고. 이제 내내 독소를 배출할 겁니다. 일단 배당에 문제 없이 됐네요. 이게 잘못 사이클링 되면은 뱃속이 딱딱하게 만져질 때가 있거든요. 뭐 물론 괜찮은 수준인 애들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하고 제가 볼 때 얘는 알찼습니다. 이제 알 분명히 찼을 겁니다. 이게 느낌이 만지기만 해도 느껴져요. 이건 알찼어요, 이거는. 자, 이제 오네이트 수컷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올해 오네이트 좀 번식해 보려고요. 얘는 분명 됩니다. 지금 알이 만져보면 알아요. 이건 알 찼어요. 이거 이 녀석은 올해 오네이트 수컷 구하면은 바로 브리딩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재울 얘들로 영상을 넘겨볼게요. 자, 이제 겨울잠을 재울 팩맨들입니다. 퍼시픽 팩맨 세 마리고요. 얘들이 성체예요. 암컷 성체 이렇게 두 마리, 그리고 수컷 성체 한 마리 이렇게입니다. 얘들은 성체라 해도 진짜 작죠. 얘가 제일 어린데 덩치가 제일 커요. 얘는 완전 애기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제가 키우면 이상하게 다 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겨울잠을 재울 때 세팅은 처음부터 완전 건조한 흙에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살짝 어느 정도 습도기가 있는 흙에다가 서서히 온도도 내리고 서서히 건조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볼까요? 자, 1 맞다. 금방 파우더를 할 거예요. 맞다. 세 번째. 다음에 벌써 파고 들어갈라 하죠. 자, 그 다음엔 이 녀석을 또 겨울잠을 재워볼 겁니다. 브라질리안 팩맨이고요. 들어가. 이제 사이클링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뱃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게끔, 그러면서 또 지방량은 많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걸로 끝입니다. 이대로 이제 온도는 서서히 내려주시고 겨울잠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얘는 거의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너는 파고 안 들어가니? 자,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파고 들어갔네요. 그죠? 얘는 뭐 지금 얘네 둘은 파고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곧 파고 들어가겠죠 뭐. 안 파고 드니? 안 파고 들어?
하고 얘는 뭐 많이 들어왔고 얘도 한번 또 들어갈 거예요. 계속 파고 있죠. 얘도 이제 파고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진짜 블루 빛깔이죠. 퍼시픽이면 블루 퍼시픽이라 해도 되겠어요. 얘는 일반적인 그린. 계속 파고 들어가네요. 얘들아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너희들 자리를 여기로 잡아줄래? 왜냐면은 이게 팩맨용 케이지라서 저쪽에 자리를 잡으면은 깊게 못 파고 들어가거든요. 너도 많이 파고 들어가는데 미안하다. 여기다 자리를 잡아줄래? 너도 마찬가지란다. 미안하다. 이제 파고 들어가 다시. 너는 어디든 파고 들어가도 되니까 땅 파기나 해라. 게을러가지고. 자, 일단 영상은 마쳐보겠습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